올여름 정말 더웠죠. 이제 곧 날아올 전기료 고지서가 걱정일 텐데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창조 질서도 회복하기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한전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처음으로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에너지 비용 절감 작업에 나섭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한 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5억 1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년 12.6%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지도자들도 수없이 다녀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것이 뭔가 그분들에게 주는 상당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감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전은 냉난방 설비 분야의 중소기업체와 함께 노후화된 장신대의 냉난방 설비를 교체합니다. 대학 건물 간판에 네온 사인을 비롯한 모든 전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20년 된 기계실도 바꿉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발전기도 설치하는 등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성향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투자비는 약 6억 4천여만 원. 하지만 당장 장신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5년 반 동안은 에너지 효율화로 인해 절약한 요금만큼을 투자비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전기료를 부담하던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통해 9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 반 동안은 종전대로 100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줄어든 10만 원이 설비 투자비로 회수되는 방식입니다. 즉 소비자는 신규 투자비 없이 노후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설비 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한전은 전력 수요를 줄여 신규 발전소 건설을 억제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1만 킬로와트에 10%만 절감된다 하더라도 1천만 킬로와트가 되고 이 1천만 킬로와트는 원자력 발전기 7개 내지 10개 정도에 해당됩니다. 한전 측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까지 살리는 일에 더 많은 학교와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